안녕하세요, 옥상달 빛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6회보다 반응이 더 좋아서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예, 저도 사랑해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프의 메리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 좋은 평창에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쵸? 참 다들 성령충만하게 지냈을 거예요. 두 번째, 옥상달빛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들려드리러 왔다.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곡은 없는 게 메리트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저 웃겨요? 그 뭔가 막 제키 팬도 있는 것 같고 H.O.T 팬도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아 우비 때문에 되게 반가워요. 이런 우비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 뭐랄까 아까 전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저도 덩달아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한번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네, 오늘 진짜 사람들 진짜 많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와요? CCC 캠프에? 화내지는 마요. 많이 아니 그 우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지금 한 3시간 가량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감기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너무 생생하죠. 성령의 불로 인하여 정말 그러니까. 이것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너무너무 멋지고요. 진짜 이게 무슨 그냥 페스티벌이었다면 분명히 불가능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앨범을 냈었는데요. 하도 이 세상이 희한하기도 하고 약간 거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세진이가 만든 노래고요. 이 노래에 뭐 설명할 것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희한한 시대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어느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적은 통장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마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마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를. 되게 그냥
뭔가 신앙 없이 살기에 되게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더 뭔가 스케줄 때문에 괜히 주일날 교회도 안 가게 되고 핑계를 대고 자꾸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세진이 말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비 맞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또 되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은 추울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감동이 돼요. 미안해요. 저는 비를 안 맞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회에 이 뭔가 새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 초신자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네네네. 네, 지금 제 가족도 초신자가 있는데 제대로 잘 이끌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남편님 네, 남편이 지금 여러분이 이 기회에 여기서 기도 제목이나 놔두죠. 저희 남편이 저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같이는 가고 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래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예, 10cm의 권정열님을 위해서 네, 교회에 등록해서 어엿한 신자가 될 수 있게 막 음탕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많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기가 그래요, 빨리 오기를 맞아요. 네, 꼭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저희가 여기 와서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약간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고백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나의 청년의 때는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노년의 때예요? 어? 아 노년은 아닌데 나 청년이 약간 지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 작년의 때거든요. 지금 저희 이청년부라 나이로 쳤을 때 아, 저는 김집사예요. 김집사. 예. 결혼해가지고 아무튼 그러세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왜 CCC 캠프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아 그래요, 다음 회부터 가면 될까요? 예 이렇게 맞아주셔야 돼요. 이청년부도 예,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얘기를 할 만한 뭔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완전 탕하는 아니잖아요. 아, 네, 개판으로 살고 있진 않지만요. 그렇죠. 예. 열심히 이렇게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정확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정말 저희 힘으로 한 게 단 1%도 없어요. 그거는 맞아. 정말 확신할 수 있고요. 뭔가 엄마가 맨날 기도하고 곡 써라 하는데 사실 귀찮아서 잘 기도 안 하고 곡 쓰고 막 이렇게 돼서 개판 나오고 막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말 빨리 뭔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지치게 되죠. 지치게 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끈 하나만 잡으면 그래도 하나님 끈 붙잡고 힘든 거랑 나 혼자 힘든 거랑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나이가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느꼈다는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네, 꼭 이렇게 아까 저 오자마자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냥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릴게요. 눈물이 보이기 싫어
안 끝났어. 아, 안 끝났어. 남았어요. 안 끝났다고 안 나갔다고 우리 아직. 정말 지금 저희 할 일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래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오래 있을 거예요. 네. 아니요, 또 저희가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그쵸. 저희가 그 사연을 하나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가지고요. 하나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원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맨 처음에 설문지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도 왠지 이 순원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날이 됐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낙담이 됐고 그냥 CCC 홍보 포스터나 붙여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순원에게 딱 전화가 와서는 어디시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제 옷소매를 붙잡으며 언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같이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한 순원이 기억납니다. 함께 간 곳은 채플이었고 알고 보니 순원이 정말 오랜만에 간 예배였더라고요. 또한 말이 정말 없는 친구인데 첫 수모임을 하며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항상 밤이면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늘 제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지 않는 순원이 참 귀여우면서도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앙대 가영아 순장님이 참 사랑한다.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네, 들려드릴게요. 예찬이에게 이 글을 읽는 예찬이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예찬아, 두 달 전 광주 유 대회에서 혼자 자원봉사자로 교회도 다니지 않고 CCC도 모르던 너를 처음 만나서 나주 사격장에서 게토레이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련회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메르스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가 두 달 뒤로 연기됐었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를 보면 느껴. 그 미뤄진 시간을 통해 예찬이를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이곳은 세상과는 참 다른 곳이네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마치며 한 너의 이 한마디가 아직도 형의 마음을 울린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 평창에서 예찬이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란다. 고맙고 사랑한다. 혁재형. 이 사연 보내주신 두 분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인 CD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예찬이, 여기 이 사연의 주인공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찬 군이랑? 여기는 가영씨. 가영씨. 중앙대 가영씨.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게토레이를 나르던 예찬씨. 얼른 나와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되게 멋있게 뛰어나오네요. 갑자기 되게 천천히 걸어. 너무 여기 이모 시간이 혼자 되게 많아 지금.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 분인가요? 예찬 씨. 인사라도 해 주세요. 여기 인사라도. 혁재 형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와, 혁재 형 진짜 감사하고 제가 창원 자주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마지막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정 표현 같은 거 한번 해줘야죠. 애정 표현이라도. 뭐 혁재 형 사랑합니다. 자 이쪽에 계신 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자기 소개. 되게 빠기친다라는 표정이. 날 왜 불렀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순장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네. 순장님에게. 순장님이 너무 기억이 잘 남는데요.
어, 너무 수줍어, 너무 수줍어, 너무 좋대요 지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달하래. 아니, 전달이 어. 됐고요. 어, 우선은 그냥 순장님이 혼자 약간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 짝사랑이 언젠가는 어, 결실을 맺을 네, 때가 올 거예요.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예. CD 셀. 그래요. 오늘 비도 맞고 참 고생 많았어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잘 가요. 네네. 박수 주세요. 아니 저기 뭐야? 저 친구 예찬 저 친구는 끝에 창원 놀러 갈게요. 이거 뭐예요? 뭐 레크레이션 강사인 줄 알았어. 끝에 너무 마무리를 잘 줘가지고 너무 웃기다. 어 아무튼. 짝사랑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다음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머 빗방울이 더 굵어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저희가 아, 비만 안 오면은 어떻게 좀 앵콜곡이라도 해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네,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선 그러면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을 한 번이라도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 일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우선 이거는 저희 노래는 아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 저희 노래 싫었어요? 아 갑자기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야, 역시 찬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고맙습니다. 아, 어떡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요? 네. 어, 그 전에 나 자랑하고 싶어요. 저 이거 18,000원 주고 저도 샀어요. 어, 이 후드티가 시시시.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어, 아, 후드티 샀다고 합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아, 마지못해 지금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웃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개그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는데 어, 그러면 준비는 진짜 안 했는데 뭘 할까요? 밝은 걸 할까요? 발라드를 할까요? 밝은 거. 나가라고요? 아, 네, 저희가 원래는 한 곡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돼요? 근데 저희 시간을 해도 되나요? 그래요, 뭐.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하나랑 다른 분의 노래,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네,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거 그러면 저희를 어, 앨범을 내게 해준 노래 옥상 달빛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싸우자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두 마리 새가 왔다 간 거 맞죠? 어, 약간 독수리 정도. 요즘 여기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이 나방도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요. 어, 이 자리 떠나지 않네요. 그래요.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약간 저희가 예, 5천 원씩 드릴 판이니까 이 정도면은 저희가 감동받고 또 은혜받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죠. 보통? 그러면, 그러면은 어, 아, 그래서 아까 H.O.T.랑 제키를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다. 아, 죄송해요. 너무 우린 2000년이니까 이해할 집사님이니까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어, 이 노래는 그러면 원래 윤상님의 노래인데요. S.E.S가 또 불러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알 텐데 S.E.S로 알 텐데요. 달리기라는 곡 들려드리고 S.E.S 안 왔어요.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